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우세븐 2952년 엑스포 제7회차 크루세이더와 텀블인사의 브랜드 합동 전시회입니다. 사실상 크루세이더사의 전시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루세이더사 함선들은 작년부터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대형함 시리즈와 소형함 시리즈들이 쭉 나왔죠. 자, 보시면 이제 M2, A2, C2, 텀브릴 노바 탱크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RS-25, RS-임페리노, 머큐리 스타러너 요 함선들이 죄다 진짜 거의 1년 반? 그 사이에 다 나왔어. 크루세이더사 브랜드는 한순간에 우르르 창창 함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텀블리사의 이제 차량들 사이클론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쪽에 이제 스타라이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여객기, 그리고 스피드 시리즈, 그리고 이제 텀블릴 레인저 TR까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M2 이제 헐큘리스 시리즈의 드랍식형 병력 수송용이죠. 내부에 점프 시트들이 있어서 병력이 무장을 갖추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탱크 두 대를 실어 가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함선입니다. 네, 사실 약간 C2와 A2에 비해서 특징적인 면이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그 병력 수송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함선이에요. 자, 오른쪽에 C2, 이제 헐큘리스 시리즈의 오리지널 시리즈죠. 이제 화물 수송용으로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화물 수송용이 아니고요, 수송함으로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화물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장비라든지 뭐 실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수송함 계열이에요. 현재 이 엑스포를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제일 많은 이제 적재량을 가지고 있는 함선이고요. 아마 이거는 뭐 나중에 가면 바뀌겠지만, 그래서 가격 대비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고 현재로서 효율이 매우 높은 함선이기 때문에 제법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싱글플레이 유저분들한테 뭐 무역 같은 걸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요 함선이 거의 필수 함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수임세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 가서도 그 수송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모도 약간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약간 여객기를 닮았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운데 텀블리사의 이제 스타 시티즌이 단순한 우주 게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죠. 탱크입니다. 진짜 노바 탱크. 그러니까 게임 탱크 이름이 노바고요. 노바 탱크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탱크가 스타 시티즌에 있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유저가 컨셉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좀 어떤 뭐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쓸 일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나중에 이 탱크가 있다는 자체가 언젠간 이 탱크를 쓰겠다는 얘기겠죠. 쓸만한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포수 좌석, 파일럿 좌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탱크가 쓸만한 컨텐츠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A2 이거는 이제 폭격기 버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죠. 네 발의 10사이즈 폭탄을 들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네, 땅바닥에, 바닥에 떨궈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나중 가서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폭탄을 다량 투하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많은 수임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 처음에 우주게임인데 왜 지상폭격기가 이렇게 빨리 나오나 싶은 약간 의문점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고 난 뒤로부터 이제 점프타운 같은 지상 이제 PVP 미션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 스타시드니 앞으로 여러가지 뭐 컨텐츠들이 나오고 이제 지상 컨텐츠도 나올 때 이 A2 및 비슷한 계열의 지상 폭격함들이 제법 큰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A2는요 다른 이제 헐큘리스 시리즈보다 터렛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그 전부 모든 터렛이 이렇게 하나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화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멀티크루 전투함으로도 쓰이는 편이에요. 이런 데도 터렛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해머헤드 시리즈 같은 건 좀 싫어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현재 구현된 함선들 중에서는 이 A2도 상당히 좋은 전투함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과 우주 둘 다 괜찮은 활약을 벌일 수 있는 친구예요.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A2 리뷰를 안 찍었어요. A2 리뷰는 좀 작은 사이즈의 폭탄이 구현돼가지고 같이 투하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되면 그 순간 구현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놓쳐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구현되고 나서도 리뷰를 찍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홀로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크루세이더사의 이제 메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크루세이더사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기 RS가 양쪽에 두 개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머큐리 스타러너 이거 데이터 운송함. 자, RS 이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던 함선 중에 하나죠. 여기 유일하게 달려있는 무기가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7사이즈 레이저 캐논입니다. 무려 7사이즈. 그니까 스타시드 세계가 아니라 최초로 7사이즈 무기를 달고 나온 전투기예요. 그것도 1인승 전투기요. 이 RS의 역할이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엄청난 무장을 하나 달고 나오는 게 이 RS의 역할이고, 특히 동급의 같은 전투기를 요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RS 시리즈들이 모였을 때 대형함 이상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함용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강력한 주포가 달려 있었는데요. 이 레이저 캐논이 하도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너프가 되고 뭐 변형이 되고 막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던 이제 RS 이제 스타 시티즌 세계가 돼서 RS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프된다. 네, 요런 이제 격언이 생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많은 현재 함선입니다. 그렇게 너프를 당했는데도요. 아직까지 7사이즈 이 캐논의 성능은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CIG도 요거에 대한 리밸런싱을 또 다시 하기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아직까지 좋아하는 전투기 중에 하나고요.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라 보기보다 엄청 큰 함선이에요. 1인승 전투기인데 불구하고 덩치가 제법 돼가지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함선이고 앞으로도 우주의 역할에서 제법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1인승이 탈 수 있는 함선 중에 전투기 중에 상대방 함선이 큰 대형함일 때 그거를 쉽게 침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전투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RS 임페리노 RS 이온이 레이저 캐논인 거에 비해서 얘는 여기가 실탄 게틀링건입니다. 이것도 7사이즈고요. 자 엄청난 게틀링을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뿜어내거든요. 나가는 소리도 되게 경쾌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게틀링건의 단점이 뭡니까? 이제 실탄이다 보니까 탄약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추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탄약 제한이 있어서 되게 제한적인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 이 임페리오노는 이온보다 장갑이 좀 더 좋다는 설정인데 아직까지 장갑이 구현된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날개 몸에게 뭔가 있죠? 그 이후에 좀 더 이온과의 차별점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온을 많이 쓰고요. 임페리오노는 그냥 컨셉 플레이 그런 느낌 정도로밖에 알 수는 현재 실정이에요. 색깔은 약간 묵빛색이라서 이게 좀 더 멋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임페리노라고 합니다. 자 머큐리 이제 어떻게 보면 크루세이더사에서 최초로 구현된 함선이죠. 데이터 운송함입니다. 외모가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이제 스타 시리즈는 내 스타워즈 팔콘 시리즈와 같이 팔콘 함선과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외국인 팬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왜 이거를 팔콘과 닮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감각입니다. 네 아무튼 데이터 운송이라는 컨텐츠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큐리는요 되게 이쁜 함선이고 내부 구조가 특이하다는 점 빼고는 아직까지 크게 역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역할을 찾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냥 애장용으로 가질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 그런 함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부 공간 이런 건 넓어요. 이거 괜찮게 나온 함선이긴 한데, 그리고 머큐리 시리즈가 바로 이제 크루세이더사의 그 디자인 철학을 최초로 구현해놓은 함선인 만큼 되게 여러모로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자, 이런 머큐리, 언젠가 다시 돌아온 날, 떡상할 날이 없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텀블린사는 지상 차량 전문 브랜드인 만큼 이 사이클론 시리즈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MT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이클론 AA 그리고 사이클론 TR 이런 식으로 또 세 모델이 있고요. 아마 이 AA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미사일 요격 버전이고 얘가 이제 기총과 미사일 같이 있는 버전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기총만 달려 있는 버전이고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 중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뭐야 EMP 시스템이 달려 있거든요. 아, 오른쪽에 있나?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아시는 분 댓글 달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클론 오리지널 사이클론입니다.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량이에요. 그 이상 또 이하도 없는데 내부에 화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사이클론 RC 이거는 레이싱카 얘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웡 하고 이제 뒤에서 불꽃 뿜는 부스터가 있어요. 이거 진짜 레이싱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사이클론 RN 아 얘가 그거네요. 얘가 EMP 쏘는 친구일 겁니다. 아마 제가 맞다면 확실할까?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역할고도 있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클론 시리즈도 나름 현재로서는 솔직히 또 컨셉 플레이 말고는 애초에 지상 차량이란 것 자체가 현재 스타시티는 이제 컨텐츠적으로는 약간 컨셉 플레이 하는 거랑 레이싱을 일부러 하는 것 빼고는 아직까지 쓸모가 없지만요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로그램 쪽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자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쭉 보시면요 첫 번째 홀로그램 아 이거는 이제 텀블리사의 이제 레인저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스타시티즌이 후보바이크가 있는데 오토바이들도 따로 있어요. 후보바이크는 지상에서 살짝 떠가지고 움직이 호버링하기 때문에 후보바이크죠. 근데 이거 진짜 오토바이여서 바퀴 두 개가 땅에 붙어서 달리는 오토바이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오토바이 기믹, 이 물리 엔진 자체가 되게 만들기 힘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애들이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되게 안 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토바이 자체가 개발이 이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피릿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시티즌콘 때 공개가 됐죠. 이제 C1, A1 그리고 E1으로 이제 사실상 허큐리스의 아랫단계의 중용함 크루세이더사의 이제 중용함을 담당하게 된 스피릿.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커트라스 블랙 프리랜서 이런 거의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근데 이 스피릿도 이제 중형함의 하나의 일부로서 외형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구현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의 되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역할도 잘 정해졌잖아요. C1은 화물, E1은 여객수송용, A1은 그것도 소형 폭격기, 아 중형 폭격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폭격기, 그러니까 A2와 비슷한 역할이죠. 네, 그런 식으로 구현된 만큼 이제 나중에 구현되고 나서는 나름 우주에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얘는 현재 로드맵상으로서는 내년 구현 예정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언제 구현됐지, 언제 리모델링이 됐지 되게 모르는 크루세이더사의 오래된 컨셉 중 하나입니다. 제네시스 스텔라이너, 바로 여객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로 따지면 에어버스 380, 747 이런 여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 구조는 되게 비즈니스석 위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모듈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이코노미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나와봐야겠죠. 딱 봐도 포커스 패신저라고 되어있죠. 여객기라는 얘기입니다. 뭐 완벽한 여객기 사양이고요. 이제 제가 그 NPC들을 후속에서 다른 막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히 스타시티즌 바라고 있는 제 1, 2에 다투는 이제 욕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제네시스 스타라이너를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언제 구현될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내부를 이걸 만든다고 해도 NPC가 태워가지고 어디로 운송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기술로는 스타시티즌이 만든 내부 기술적으로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와야 그때쯤이나 이 함선을 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스타라이더는 뭐 듣기로는
현재는 너무 올드한 컨셉이기 때문에 실제 구현될 쯤에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좀 더 커지거나 좀 더 이뻐지거나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함선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2952년 엑스포 제7회차 크루세이더사와 텀블러사의 브랜드 전시회였습니다. 크루세이더사 진짜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발전한 만큼 뭐 내년 내후년에도 다양한 함선들 출시해주길 기대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크루세이더사 오리손 도시도 뭐 계속 역할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같이 발전해 나가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브랜드 전시회를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유바 크루세이더사였습니다.